안녕하십니까. 김앤정, 정앤김의 뉴스사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뉴스들, 또 뉴스를 풍부한 뉴스 해설을 가지고 오신 공정언론 시민행동의 정운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뭐 잘 네. 지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요즘 뭐 되게 언론사 모니터도 하시고 방송국 방송 TV 프로도 보시느라고 네. 네,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뉴스들이 많이 또 쏟아져가지고요. 네, 부지런히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 요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뭐 7천 예. 명대를 이루고 되게 큰 좀 뭐 병실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우리 그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코로나 방역이 완전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했고 이 무능 정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다가 네. 방심하다가 완전히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었고요. 네. 사망자가 지금 64명이니까 지금 뭐 이웃 일본의 확진자가 오늘 보니까 54명이니까 우리 지금 확진자보다 우리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요. 위중증 환자도 지금 700명이 넘었고 또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7천 명이 아니라 7만 명 되는 게 순식간에 불어날 수도 있다는 그 위험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그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일본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일 때가 있었는데 네, 2만 5천 명까지 갔었죠. 네, 그런데 지금 54명 확진자 수가 네, 오늘 54명이었습니다. 아, 맞나요? 그게 사실 네네 이게 그래서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아 미스테리. 네, 네 미스테리. 네, 그러시구나. 그런데 네. 그 일본하고 우리는 그 백신을 종류가 좀 달랐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일본은 모더나하고 네. 화이자만 맞췄죠. 우리는 근데 그 한 번 맞을 수 있는 얀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받았는데 네. 이 이제 항체 형성에 대한 그렇죠. 좀 맞아 좀 그게 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을 원인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일본이 유료화 시켰습니다. 이 아, 네. 검사를 PCR 검사하는데 유료화해서 한 2만 엔 정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로 줄긴 했으나 네. 그러나 500분을 일로 줄였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저기 백신 접종률은 비슷한데 네. 어느 나라는 그렇죠. 확진자가 줄고 어느 나라는 폭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우리 정부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 8월 중순에 한 2만 5천 명 늘어날 때 스가 총리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일본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니까 이제 정권도 못 버틴 거죠. 그래서 지금 기시다가 들어오자마자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급격히 줄어들더니 지금은 100명대 아래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손 놓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뭐 총리 뭐 장관들 부총리들 지금 뭐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엄중한 시기에 네. 정말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4월에 여러 가지 그 비난 속에서도 네. 김오란 청와대 그 방역기획관을 그렇죠. 그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백신 담당이 아니고 방역 담당이라고 하는데 지금쯤 되면 지금 방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좀 대책을 내세워야 될 텐데 뭐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늘어난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60대 이상 기저질환자들은 지금 치료받으려고 해도 지금 대기하는 숫자가 하루에 1,000명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진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의료 그 시스템의 붕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이분들이 그렇죠.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나 봐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래
그 지방선거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일 전 90일 아 90일 전에 네,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를 하면 되죠. 되는데 네, 네. 아무래도 그때 사퇴시키기 위해서는 네. 지금도 이제 후임자를 물색할 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 김부겸 총리가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그 조롱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퇴하고 이러는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 유은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석에서 출마에 관련된 질의를 받을 때마다 부인하지 않았고 또 한간에는 이미 캠프를 차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장관들이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현재 상황 이 지금 국가의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들이 어떤 뭐 어떤 권력 어떤 뭐 권력욕 예, 권력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 지금 이게 어떻게 예. 개인이 그 출마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덜 위중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자리에 현직에 있는데 네. 정권이 이제 마지막에 만약에 그러면은 다음 총리는 어떡합니까? 뭐 그 공수로 비워놨나요? 다음 그렇죠. 그럼 뭐 차관이 그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되게 그 문재인 정부나 뭐 공직자들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그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나요? 아니 이분께서 네. 그 이제 기존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요즘 들어서 이제 본인도 다급했는지 아 조국 사태에도 사과를 하고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워딩을 했는데 공직자가 무능하고 무식하면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무능이 지금 이 코로나 방역 부동산 이 무능이잖아요. 네. 정권에. 그러면 죄악을 지은 상태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죄악을 짓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본인의 그 논법에 따르면 네. 누구 말도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의 논법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죄악을 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네. 거기에서 열심히 봉직해야 될 공직자들이 네. 지방선거 출마 눈치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확산도 또 못 줄이면요. 네. 의료 붕괴는 뭐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요즘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말 바꾸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그 기본소득을 네. 국민들이 동의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렇다가 나는 또 설득할 수 있다. 네. 국토보유세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네. 뭐 이러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그걸 진짜로 존경한다 알아듣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때 다르네. 아, 네. 말 바꾸기에 변심에 네. 네. 또 변신. 이렇게 이중적인 네, 언어를 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중적인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이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네. 발언들이 그래요. 아무리 뭐 급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네. 뭐 말을 바꾸고 변심하고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지 그렇네요. 예,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어쨌거나 이게 지금 네. 사실은 코로나 이 문제가 네. 아, 저는 이제 사실 끝이 아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쩌면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아,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각 개인들이 방역에 아, 네. 진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요. 백신 접종 빨리빨리 네. 하시고 그다음 정부는 무엇보다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네.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정직하게 해야죠, 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네. 여기에서 뭐 힘을 모아 가야 되지. 그렇죠. 뭐 정말 정치적으로 해석할 네. 여지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어제 보니까 네. 그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네. 되게 의미 있는 공약을 하나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동안에는 네. 이제 그 인과성 증명 책임을 네. 그 개인한테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백신으로 내가 이제 뭐 죽거나 사망 중환자가 되면 그걸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아, 실상 쉽지 않죠. 그렇죠. 개인들이 입증하기도 어렵고 네. 또 현재 정부는 그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가 거의 하나도 없다. 아, 제가 알기로 한두 건이가 있다고 했는데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예방 접종을 맞고 있는 백신 접종을 맞고 있는데 네. 인과성이 증명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 결국은
개인에게만 너무 책임을 지우면서 그렇죠. 또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백신을 맞게 하고 있어서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탓인지 네. 어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원희룡 네. 정책총괄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앞으로는 인과성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겠다. 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미리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다음에 인과성 여부를 따져서 후정산을 받고 또 중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네. 먼저 선취로 네네. 하고 후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인과성 증명과 보상 체계를 네네. 아주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제안이 있었고요. 네네. 뭐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라든가 우량한 백신을 좀 더 얻겠다고 해서 네네.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 제1호의 그 종합 그 공약으로 네네.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한 1,000명 정도가 매일 네. 병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네. 걱정입니다. 빨리 전 국민이 합심해서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코로나나 그 정부 내각의 어떤 그 대응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하시고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네. 12월 6일 날 그 국민의힘 선대위 발족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그 시간에 뭐 뉴스 외전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우연의 일치죠. 제가 네. 또 그 시간에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힘 그 선대위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방송을 돌려보니까 MBC였어요. 네. 2시 40분부터 네. 무려 40분 동안 3시 20분까지 40분 동안 이재명 후보를 단독으로 불러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인터뷰 대담을 했는데 진행자는 권순표 앵커였고요. 네. 우리 뭐, 시간이 네. 딱 그대로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네. 또 주로 이제 자기의 해명할 시간을 홍보와 해명을 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서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동일한 시간에 초대 원하면 수락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멘트는 했지만 네. 이것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불러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확정된 상태에서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어쩌면은 그 선대위 발족식 하는 네. 시간에 딱 맞춰서 그 방송을 생방송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게 과연 저 우연의 일치인지 그런 저는 예. 그 만약에 네. 그렇게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하면 네네. 실제로는 공정성을 맞추려면 두 캠프 내에다가 그 공문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진행을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저 이번에는 먼저 네. 그 이재명이 나가게 돼, 후보가 나간다. 그러면은 네. 윤석열 후보는 언제 나간다. 이게 조율이 돼야지 공정한 거지.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 말미에 네. 편파나 어떤 그 일방적인 불공정 보도를 의식해가지고 네네. 무슨 반론권을 주는 것처럼 네. 그 저 윤석열 하면 당신도 네, 윤석열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받아주겠다. 또, 이건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편법적으로 네. 그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번 뭐 정말 네. 시간, 질문, 태도까지 어떻는지를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출연을 하게 되면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그렇죠. 그때 한번 뉴스 예전에 윤 후보가 나가게 되면 네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MBN에서도 뭐 좀 잠깐 재미있는 약간 포인트가 저희들이 MBN에 네. 대해서는 잘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종편들도 그동안에 보면은 조금 기울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JTBC는 말할 것도 없고 네. MBN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매일 평일 날 보면은 4시 40분부터인가요? 네. 보면은 뉴스 파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김명준 앵커가 진행을 하고 그 이어서 6시부터는 백운기 앵커가 이제 진행하는 네. 프로가 있는데 보면 이제 백운기 앵커는 굉장히 그 균형 잡힌 시각이나 아니면은 패널들을 선정한 데서도 네. 비교적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 김명준 앵커는 보면은 사실은 목소리 톤이 한 톤 높아요. 네. 높고 또 감정 표출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는데 네. 그런 차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같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패널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뭐 어느 쪽을 좀 편들 수도 있고 이런 쪽을 편들 수 있고 공정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예. 좀 그래서 하여튼 뭐 MBN의 이 프로는 뭐 예. 편파라기보다는 그러다. 방송의 앵글, 방송이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번에 네. 보니까 이제 불공정 방송 국민 감시단이라고 네네. 방송사 노조, 아, MBC 노동조합, 그다음에 네네. 그 KBS 직원연대, 네네. 또 방송 관련 단체,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대선에 불공정 방송을 감시하겠다고 하는 그 감시단이 그렇죠. 불공정 된, 예. 감시단이 발족을 하고 1차 모니터 결과 나왔죠. 이번에 이제 이번 첫 번째 모니터가 나왔는데, 네네네. 그걸 제가 보셨습니까? 네네 봤습니다. 예. 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두 개가 주요 이슈 네. 있었죠. 첫 번째는 민주당의 그 조동연 교수님. 네, 교수님의 영입 관련된 게 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좀 이렇게 갈등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네. 민주당 조동연 교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KBS가 약간 그 개인의 사생활로 몰고 가는 사실은 이분의 뭐 이 조동 교수 논란의 본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을 속인 문제라든가 네. 뭐 경력에 대한 의문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생활로 이렇게 몰아갔던 그게 있었고. 그게 원래 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나 요 그 민주당 지도부가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 그 가짜 뉴스라고 그랬죠. 네, 가짜 뉴스라고 그랬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본질은 그 사생활이다, 사생활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해야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송영길과 같은 그 넘버 투잖아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아, 동급인 거죠. 그렇죠. 예, 동급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그분이 그러면은 뭐 그분이 말하는 발언이라든가 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비전 이런 것들은 네. 충분히 뭐. 그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생활만 이렇게 파헤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서 사생활인데 이제 더 깊이 이야기했던 부분 뭐 그 가세현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버한 면도 있지만 네. 이제 그걸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입장을 전하기 급급했고 또 심지어는 연합뉴스 같은 데는 네. 하여튼 뭐 여당 말을 인용한 것 같은데 네. 흠잡을 데 없는 이력과 상징성을 라고 조 교수를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여당 네.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아 그리고 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예. 이때는 또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KBS는 이제 보도를 보면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이제 왜냐하면 좀 약간 네. 이간질시키고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하고 선대위 갈등 뭐 이준석 후보가 나오고. 아주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엄청난 문제다. 엄청난 문제다. 그리고 네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그렇죠.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몰고 가는 어떻게 보면 좀 불구경하듯이 네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KBS도 그렇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 아침 그 김종배 시선 집중 같은 네. 프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갈등 상황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방송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그 이제 그런 불공정 보도 행태가 네. 그 선대위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만나서 네. 소위 울산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김종인 그 박사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히려 맞아요. 그 국민들 관심을 더 끌어서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했던 불란지에 부채질했던 경향이 오히려 그냥 탁 키워버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적 이목을 더 집중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었던 것 전화 이복이 된 전화 이복이 된 거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러셨고요. 그리고 네. 저는 그와 관련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했던 말이 좀 하나 기억나는데. 그 메머드 선대위가 아니라 네. 면도를 잘하 메머드를 네. 면도를 잘했더니 아. 코끼리가 되었다. 그래서 파리 때는 날아가고 네. 이제 코끼리 선대위가 되었다고 했는데 네, 네. 원래 그 코끼리는 이제 공화당의 상징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아 이제 아 이준석 대표의 그 저 재기 발랄한 워딩 자체가 네. 선거 캠페인에 네. 좀 분위기를 많이 바꾸고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빨간색 옷에 네. 노란색으로 뭐 네. 사진 찍고 싶으면 네. 이렇게 뭐 말씀하시라 해서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그래서 네. 아, 선거 분위기를 네. 확 바꿨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가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부산 서면에 가서 네. 막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네. 이제 소위 동남풍이 분다. 그렇죠. 국민의힘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네. 이제 선대위 발족식까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대위는 아 바짝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종인 후보의 어떤 노련함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신뢰 그리고 또 원희룡 정책본부장 뭐 김종인 요 이 그 어떤 그림 자체가 네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어떤 선대위보다도 조금 말하자면 그 모양이 잘 갖춰졌다. 네. 물론 이제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특별히 실수만 하지 않으면 네.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했더라고요. 네. 아, 네. 그리고 MBC 안 보시고 그러시죠. MBC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를 예. 이제 사실은 꾸준히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난 그 12월 1일 날 보면은요. 네. 우리 황운하 민주당 의원 있죠. 네, 저 옛날 경찰에 계셨었죠. 이분이 SNS에 글을 남겼어요. 예. 그 황운하 의원이 네. SNS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학력, 빈곤층, 그다음에 고령층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저학력, 저학력, 예, 빈곤층. 아 빈곤층, 고령층. 고령층. 오 옛날 그 정동영 후보 발언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그 노인들은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썼는데 MBC 뉴스데스크에서 자막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 고령층을 싹 빼버린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인데 그죠? 예민한 부분을. 마사지를 한 거네요. 그렇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킬 수 있도록 요 뉴스에서 이게 그 빼고 자막을 넣은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고령층 이런 게 이슈화되면 그럼요. 뭐 본인들한테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걸 싹 빼고 네. 저학력 빈곤층만 넣은 거네요.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MBC 네. 뉴스는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은요. 많습니다. 11월 30일 네. 또 보면은 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공직선거 위반 그 무죄 의견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라는 우리 권순일 재판 네 대법관 있었죠? 대법관 네. 그분의 그 뉴스를 전하면서 이 스트리트 뉴스거든요. 스트리트 네. 뉴스 전할 때 앵커가 뭐냐면 입증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가치 판단을 교묘하게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뉴스에다가 본인이 검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거죠. 부유해 주는 거죠. 결국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겠네. 그 관계를 왜 그렇죠. 그렇게 했는지요. 그렇죠? 예.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가치를 개입시켜서 뭐 아무 나타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자기 수사관도 아니고 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본인의 의견이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뉴스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앵커가요? 기자가 네. 아니고? 기자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뉴스니까.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로 네. 그 부분은 좀 냄새가 나네요. 냄새가 나죠. 네, 냄새가 그리고 나네요. 이게 네. 대장동 수사 관련해가지고는 예.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절대 안 들어가요. 한번 다 MBC 뉴스를 보시면서 대장동 할 때 이재명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 대장동과 이재명을 분리해내는 전략. 분리하는 거죠. 분리한 방식. 그다음에 고발 사주는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을 시키고 저쪽에는 분리시키고. 결국 윤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 대장동 이슈부터 분리해내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다분히 편집 의도가 엿보이네요. 그럼요.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TBS 한번 보실까요? TBS요? 예, 네. TBS 뭐 김효준 이 방송이 네. B급이다. 네네. B급을 자인한 뭐 이런 자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TBS 예. 그 김어준 네. 그 뉴스 공장 있잖아요. 있죠. 뉴스 네. 공장. 뉴스 공장. 우리가 네. 편파 뉴스 공장. 네. 뉴스 공장에서 네. KBS 홍상훈 기자 인터뷰가 있어요. 네. 11월 29일 날. 네. 그때 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떠들어요. 네. 한참 이렇게 떠들다가 김수현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행자가 근데 왜 KBS는 보도 안 하세요? 이렇게 KBS 기자한테 묻는 거예요. KBS 기자가 KBS 기자 나오지 나와가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면 당황하는 거야. 상당히 난처한 질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보도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는 거예요. TBS 와서는. 말 그대로 뉴스 공작 손에. 네, 그러니까 B급 뉴스 만들 B급 뉴스. 그렇죠. 본인 스스로들 B급 자인하는 거죠. 자인하는 거네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참. 또 네. 그 뉴스 공장 어제죠, 12월 7일 네. 보면은
그 뭐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코너. 말했던 코너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걸 저도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려서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틀어줘요. 네. 틀어주는데 교묘하게 편집을 해요. 이 부분 떼내고 저 부분 떼내는데 윤석열 후보는 뭔가가 좀 이제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거 하다 보면 또 사실은 조금 산만한 그렇죠. 이야기가 있고 자연스럽게 늘어지거나 그렇죠. 명확치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런 거를 네. 편집해버리고 네. 이재명 후보는 딱 떨어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진행자 김어준 진행자하고 유미리 그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네. 아 김어준 그 진행자가 뭐냐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게 또 그러니까 유미리 이 분은 뭐냐면 맥락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마치 해박하고 이해됐어요. 뭔가 정리가 되어 있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니 맥락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연습 되라. 연습 내가 나와라. 이렇게 폄하하고 비아냥되는 그런 프로를 아주 악의적 편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어준 아, 예. 뉴스공장은 예. 정말 매일 모니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논거가 될 만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네. 그 부분을 공정한 듯이 해석은 하지만 네네. 결국은 공격을 해버리는 네. 윤 후보를 해서 공격을 해버리는 네. 아주 교묘하고 그렇죠. 편집.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예. 발언이 아주 딱 잘라 뭐냐 딱 끊어지는 아주 그렇죠. 딱 떨어지는 게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한참 생각하면서 늘어질 네. 때도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러셨구나. 네. 아, 네. 뭐 더 이상으로 우리가 제가 준비한 건 다 마무리된 건가요, 박사님? 네, 오늘까지 네. 여기까지. 아, 그렇죠. 네, 네, 네. 예.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준비한 뉴스 사냥은 마쳤고요. 그 지금 코로나 네. 정말 위기 상황이고 네. 국가적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이나 그 국민들은 네. 모두가 좀 여기 심기 말하자면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박사님 또 마지막. 아, 네.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종편을 네. 과거에는 뭐 그런 말도 있었죠. 종일 편파 방송한다 이런 네. 말도 있었죠, 그죠?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를 사실을 돌아보면 사실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묻어두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잘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성적으로 네. 또 정량적으로 네. 엄정한 잣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네. 또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서 편파 방송을 하지 않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원동 공정언론 심령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여기서 마치고 김현정 정현 김의 뉴스 사냥 네. 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